아, 비퀴 다이맥스구나. 아, 거다이맥스는 아니라서 좀 아쉽다. 우라우스. 자, 얘는 거다이가 안 되지만 일단 다이맥스는 된다고 하니. 일단 다이맥스 시켜서 잡자. 아, 제비 반환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 자, 다이제트. 아, 잠깐만. 다이너클? 잠깐만, 피가 너무 많이 달았는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다이제트. 아, 한 턴 하나를 이렇게 날려버리네. 아, 큰일 났다. 방어 지령. 방어가 올라갔다. 오씨, 큰일 났네. 다이맥스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다니. 이게 그래도 제비 반환이 120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더 좋긴 한데. 와, 데미지 장난 없다. 일단은 캔카. 냉동펀치. 아, 피 진짜 안 단다. 제 레벨이 높긴 하나 보다, 비퀸이 지금. 아, 잠깐만. 아, 격투 타입이라서. 와, 쉣, 퍽. 큰일 났다. 파이어로. 아, 지금 당장 너가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자, 제비 반환으로라도 피 많이 좀 깎아줘. 기사회생. 아, 그래도 버틸만해. 아직까지 버틸만해. 제비 반환. 방어 지령. 아, 방어가 올라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비 반환. 아, 큰일 났다. 너무 세다. 역시 레벨 100을 안 만들어서 힘든 것인가. 아, 다이너클만 안 쓰면은 어떻게든 될것 같긴 한데. 치근거리기. 아, 역시 불타입 기술이 없으니까 또 힘들긴 하다. 에이! 아, 큰일 났다. 애들 살려야겠다, 지금.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만만히 봤다가 지금 완전 큰코 다치고 있는데? 와, 쉣. 얘가 레벨이 되게 높은가 보다. 죽질 않네. 제비 반환. 아, 얘가 죽질 않아. 제발. 아! 큰일 났다. 이상했고. 아, 지금. 수면가루. 에헤이. 안된 건가?
여기서 그냥,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시작,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좀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애들을 기술을 좀 잘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염방사 같은 거 좀 알려주고, 화염방사 같은 거 좀 알려주고, 그리고 냉동빙 같은 것도 골덕한테 알려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쟤는 너무 지금 이거 공격이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죽을 텐데. 파이어로 이거 파이어 이걸로 대체시키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방법이 없나? 좀 쉽게 애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야, 쉽게 잡을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애들 레벨 높여가지고 잡는 건데, 아이씨, 너무 치사할 것 같아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10개씩만 쓰자. 10개씩. 고민씨? 이건 또 뭔 기술이야? 오케이. 이 정도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아, 근데 진짜 세다. 레벨 진짜 높은가 보다. 자, 비퀴 다시 오고. 자,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솔직히 리자몬 꺼내들어서 그냥 쓰면은 쉽게 가긴 할 텐데, 아이고, 너무 손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제비반원 어차피 지금 당장 얘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거다이맥스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이맥스 안 치고 이 타이밍에 이상의 꽃
한 다음에 수녀가루. 오케이. 그 다음에 씨 뿌리기. 씨 뿌리기. 이러면 일어나나 얘가? 으악! 근데 다이너클이 문제야 지금 제 다이너클이 너무 아파. 냉동빔. 우와! 야 잠깐만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야 잠깐만 이거 애들 잠깐만 이거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 상황이? 자 다시 한번 속임수. 공격 지령이면 그래도 크래피가 많이 버텨준다. 얘가 단단해서 확실히 얘가 잘 버텨준다. 아까 전에 얘가 왜 한 번 컷 당했었지? 아 그래도 크래피가 진짜 잘 버텨준다. 오 마이 갓. 제발 이런 씨. 크래피 컷당하고. 자 그러면 파이어로. 제발 파이어로야. 너가 희망이다. 자 다이맥스 파이어로 제발. 와 다이벙. 아이고 피 진짜 1 남았다. 아이구나 컷 당한 거구나. 어 나이스. 오 간신히 이겼네. 그것도 랩업 해가지고 이겼네. 승부의 충격으로 이상한 꿀이 떨어졌다. 다이꿀. 오케이 좋아. 다이맥스한 비퀸이 만드는 꿀 다이수프에 넣으면 부드러워진다. 기력의 덩어리와 같은 효과도 있다. 다이맥스한 비퀸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이야. 너무 깜짝 놀라서 싸울 생각조차 못했어. 너 너무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 꿀 엄청나게 끈적이는 거 보니까 우라우스가 좋아한다는 어떤 재료임에 틀림없어. 역시 그 꿀에 파워스퍼 탐색 머신이 반응하고 있어. 감보섬에서 나는 다이맥스의 버섯과 꿀이라 몰랐던 것들이 잔뜩 있어서 연구하러 오길 잘했다는 기분이 들어. 좋아 찾던 재료도 손에 넣었으니까 도장으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애들 어 근데 애들이 다 그냥 이렇게 탁 나가 떨어졌네. 야 비퀸 얼마나 센 거야? 내가 약한 건가? 애들이 60 후반이긴 한다만 그래도 둘 다 어서 오거라.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헤헤 우라우스가 좋아하는 다이꿀 제대로 가져왔거든요. 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가져왔다고? 저와 용리가 힘을 합치면 이 정도라고요? 힌트 없이 잘도 다이꿀을 찾아냈구나. 수고했다 용리 그리고 호브. 역시 어떤 재료가 뭔지 까먹은 게 아니었네요. 당연히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다이꿀을 넣으면 분명 우라우스도 다이수프를 먹어줄 겁니다. 뿅스! 이제 용리에게 마스터 도장에서 가르쳐줄 건 거의 다 가르쳐줬다. 지금은 너라면 전력을 다해 승부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침 나도 트레이닝에 조금 필요하던 참이니. 진심으로 전력을 다한 나와 승부할 각오가 되었다면 도장 뒤편에 있는 배틀코트로 오려는구나. 어허. 그러면 이제 마스터랑 대결하는 걸로
나는 이제 갑옷섬을 조사하러 가야 해. 너도 힘내. 평사진 대로 멋지게 싸워봐. 마스터드 할아버지와 승부할 때는 나도 응원하러 갈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애들로 그냥 승부를 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우, 코. 알러지 지금 터진다. 야, 마스터드가 대단한 사람이네. 대회 휩쓴 것 봐. 와. 자. 꿀과 다이버섯이 있으면 치고마가 지난 포켓몬 우라우스가 먹을 수 있는 다이스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용리님, 포켓몬의 다이스풀을 먹을 겁니까? 설명을 듣는다. 효과. 가능성을 지닌 포켓몬에게 먹이면 특별한 다이맥스, 거다이맥스가 됩니다. 이미 거다이맥스를 할수 있는 포켓몬이 먹으면 반대로 일반 다이맥스로 돌아간다고. 아, 그래? 역으로 돌아갔어. 그건 또 몰랐네. 부엌 선반에 있는 책을 읽어달라. 저기. 일단은 그러면 일단 먹이고 봅시다. 우라우스 선택. 거다이맥스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이버섯 3개와 다이꿀 하나. 다이스풀을 만들까요? 좋아요. 오, 거다이맥스를 할수 있게 되었다. 나이스. 자, 거다이맥스의 가능성을 지닌 다이스풀을 먹을 수 있는 포켓몬. 이상이꽃, 리자몽, 거북왕, 고리타, 에이스번, 인텔리레온, 버터풀, 피카츄, 나옹, 괴롱몬, 팬텀, 라프라스, 이브이, 잔만보, 더스티나, 갈가부기, 아머가온, 스트린더, 마비핑, 두랄루돈, 이올브, 석탄산, 사다이사, 오롱털, 에프롱, 단지레플, 브리움, 대왕끼리동, 킹크랩, 다태우지네. 마지막으로 마스터 도장 비전의 포켓몬 우라우스 이상. 아, 이게 사람들이 이로치르 때문에 계속 애들 그 하는데도 그거 뭐지? 애들 계속 새로 육성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걸로 다이맥스가 거다이맥스가 유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애들을 한테 매겨서 이로치가 나왔는데, 새로 이로치가 나왔는데, 걔네들을 거다이맥스를 시킬 수 있게. 그래서 이로치 애들이 그냥 무쓸모가 안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구나.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면 이로치가 아닌 거다이맥스의 이로치를 만들 수가 있구나. 이로치를 뽑은 다음에 저거를 매겨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아하. 아무튼 우라우스는 다이맥스를 할수 있게 됐으니 자 이것도 매겨주고 애들한테 경험 사탕을 좀더 매길까요? 사용한다 10개 너도 10개 너도 10개 너는 20개. 솔라빔. 꽃보라. 시폭탄. 수면가루 대신에 배우고. 자, 파이어로. 공중날개 패스 브레이브버드 제비반환 대신해서 브레이브버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에 크래피 아이고 하나만 먹였네 9개 93까지 올라갔다
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들한테 기술을 알려주자. 냉동 펀치.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잠깐, 근데 여기서 구멍 파기. 얘 알고 있고. 잠깐, 이렇게 되면은 빛의 장막이랑 뒀다 쓰기 대신에 빛의 장막 그리고 리플렉터 매직룸 대신해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뭘또 알려줄까? 드림프리 섀도우크로우 베놈 쇼크. 이상의 꽃한테 일단 이거 알려주자. 시폭탄 대신해서 베놈 쇼크 알려주고, 그리고 볼트 체인지, 땅 고르기, 에어 슬래시, 칼춤, 파도타기, 냉동빔, 눈보라, 암다리, 10만 볼트, 지진을 꽃보라 대신에 지진, 그리고 켄가한테도 배우게 할까? 켄가도 구멍 파기 대신에 켄 지진이 났고 아하 폭포 오르기 오물폭탄 오물폭탄을 오물폭탄이 났다 베놈 쇼크 대신해서 오물폭탄 요거 알려주고 영린 사이코 쇼크 망각술 골덕 좀 이것저것 해주고 어차피 막 그렇게까지 물론 어렵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적당히 해도 되는데 이왕 하는 거뭐 최대한 좋게 알려줄 수 있는 거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리키게 하고 독지르기, 악의 파동, 시폭탄, 시저크로스, 용의 파동, 파워잼. 사념의 박치기, 러스트 캐논, 리프스톤. 아, 스톤 엣지, 오물 웨이브. 또 배울 수 있을 만한 게 열탕. 아, 전기 타입 있으면 좋긴 할것 같은데. 잠깐만, 치근거리기가 90. 페어링. 커브레이크. 아,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NPC 상대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신중하게 해야 되나? 미치겠네.
기적의 씨. 바늘. 그게 어디 갔지? 빛의 점토. 그다음에 검은 진흙. 근데 굳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그냥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처음에 클래피만 앞에다가 내세워주고, 자, 저장. 자, 상대하러 가봅시다. 자, 마스터랑 상대하러 가봅시다. 승부할 각오가 되었나? 오케이. 승부의 장소로 함께 가자꾸나.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비록 처음에는 오해로 인한 일이었다지만, 네가 우리 도장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이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피가 끓고 몸이 들썩이고 마음이 들뜨는 건 정말 오랜만이란다. 역시 강한 상대와의 승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니까?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을 시작해보자꾸나.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래 누가 왔을 완료 누가 오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 이쯤 되니까 오해로 인해 내가 시작을 한 거니까. 자, 크래피를 먼저 보내고, 쟤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려나? 강 상대와 싸우려니까 오랜만에 피가 끓는군. 너희가 싸우는 수행의 성과를 이번에 승부에서 모두 보여다오. 70 후반, 70대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리플렉터 먼저 세워. 자, 다시, 리플렉터! 급소 맞았어, 씨. 으하하하, 승리의 여신은 내 편인가 보구나. 그리고 빛의 장막 인파이트. 자, 이쯤 되면은, 자, 치근거리기. 아, 제가 더 빠르구나. 아, 아쉽게도 크래피는 여기까지. 자, 수고했어. 돌아가. 자, 여기서 골덕을 먼저 내보내자. 골덕을 먼저 내보내고. 사이코 초크. 사이코 초크 하면은, 오케이. 얘가 스스로 특방이 많이 떨어졌으니 기본은 잡혔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게다. 자, 너 컷. 우라우스 레벨 85. 렌트라. 렌트라가 누구였더라? 렌트라면은 교체. 캔카. 자, 공격이 떨어졌다. 그래도 엔간이 하지 않을까? 지진! 벽다 없어졌어. 와, 그러면은 잠깐만, 벽이 다 없어졌다. 야, 이거 좀 클래피의 희생이 이게 뭐가
크래피의 희생이 이렇게. 자, 파이어로 강철세 대 불꽃세. 아, 근데 암호가우, 아, 둘 다 간지난다. 둘 다 간지난다. 플레어 드라이브. 우. 아, 잠깐만, 너 이번엔 너 차례야. 자, 대신에 빛의 장망을 썼으면은 물리 데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지. 좋아, 아주 좋아. 루가루암. 루가루암이 누구였더라? 아, 골더. 자, 루가루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열탕으로 아, 잠깐만, 열 빛의 장망이 또 있구나. 얘가 제발 한 턴은 버티겠지. 아, 골덕 역시 방어구가 내구도가 약해요. 자, 이상했군. 너가 나가라. 자, 지진 팡! 컷! 빛의 장면이 없어졌다. 짜랑고우거? 짜랑고우거가 누구였지? 일단 파이어로를 이따 바꿔주고. 짜랑고우거 나왔지? 그러면 나는 치사하게 기력의 덩어리로 크래피를 살린다. 스케일 노이즈. 뭔 데미지야? 자, 크래피, 너가 나가라. 치근거리기. 야, 모든 스탯이 다 올라갔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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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크래피 우라우스를 내보내려고 한다. 그대로 싸워. 일단 온몸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 같군. 나의 강함에 넋을 잃지 말도록. 아, 우라우스. 자, 여기서 리플렉터를 세워. 거대한 주먹이 되어 눈앞에 적을 쓰러뜨려라. 아, 거다이맥스 시킨다. 와, 거다이맥스 멋있다. 리플렉터. 큰 기술을 사용할 테니 잘 버텨봐라. 얍얍얍얍얍. 거다이 연격? 빛의 장막. 물론 얘네는 다 물고기이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치근거리기. 아, 오케이, 데미지 잘 들어간다. 어? 너 턴 종료야? 이쯤 되면은 내가 당해주는 게 좋긴 한데. 자, 돌아와라. 수고했어. 자, 나와라. 내 우라우스. 그리고 너야말로 이제 거다이를 보여줘라.
아하! 다이제트! 컷! 승부에서 이겼다! 물론 좀 약간 좀 얍삽하게 이긴 했지만 이겼습니다 했지! 강함이란 끝없이 돌고 도는 것, 손에 넣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리지. 그렇지만 나를 쓰러뜨린 너의 그 강함은 진정으로 변함이 없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케이. 진심으로 전력을 다했는데도 내가 질 줄이야.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다니 그야말로 청초라란 미로구나. 내 전력이 담긴 리그 카드를 받아주거라. 레어 리그 카드를 받았다. 나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겠구나. 졌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지. 아하. 다들 왔구나. 어머나, 달링의 전력을 다한 모습 새삼스럽지만 반했어. 그건 그렇고 용리, 정말 잘했어. 오늘은 다이스프로 축하하는 게 어떻습니까? 역시 당신은 보통 신입이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신입 스승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난 놀라지 않았어. 네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우라우스도 아주 열심히 했어. 우라! 뭐? 저... 그게... 축하해. 흥!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뭐하러 널 축하해주냐? 그래도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전력을 다한 스승님도 못 이긴 너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돼? 다음에 승부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나 절대 안 질 거니까. 진짜로요? 아유, 너 정말 짜증나는 애구나. 내 다음으로 짜증나. 너 스스로도 짜증난다는 걸 알고 있어. 비밀 수행 끝. 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네. 얘, 저 사람은 거의 닌자야. 앞으로도 가끔 나와 승부하며 서로의 실력을 끌어올리자꾸나.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다가올 그날? 언젠가 알게 될 테다. 기대두려무나. 이거 뭐 그 다음 DLC 얘기인 것 같은데? 사이좋게 돌아가자. 네. 스토리는 이게 끝인가? 갑옷섬은? 이걸로? 진심으로 전력을 다한 스승까지 이기실 줄이야. 지금의 용리님이라면 도장 역사상 가장 가혹한 트레이닝인 제한대련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제게 말을 걸어주세요. 뭐지? 제한대련? 자, 제한대련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말 걸어보고. 제한대련 룰 설명. 포켓몬의 타입을 제한해서 대련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우선 하나의 타입을 선택하고 선택한 타입을 가진 포켓몬 3마리로 배틀합니다. 같은 도구를 지니게 하거나 같은 포켓몬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5회 연속으로 승리하다면 성공이다만 반대로 한 번이라도 패배한다면 그 자리에서 대련은 끝나게 됩니다. 승부와 승부 사이에 두 번까지는 포켓몬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어느 타입으로 대련할지 선택해... 봐라. 물. 아, 이걸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아, 내가 포켓몬들을 들고 와야겠네. 그냥 스토리는 여기까지니까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어! 폴리곤이다! 폴리곤 주나? 그 아이가 신경쓰여? 이게 너 뭘 좀 아는구나? 그 아이는 가상 포켓몬 폴리곤이야. 최고의 뭐야 갑자기 어? 아, 이거 막 폴리곤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뭐 하나도 못 읽었네. 아, 인류의 진화마저 느낄 수 있는 정말 멋진 포켓몬이야. 전력을 다한 데디를 이긴 사람은 정말 드무니까 기념으로. 폴리곤 받았다! 와! 폴리곤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 나이스!
폴리곤! 예! 박스 전송. 폴리곤도 아껴주고 인류의 지혜도 감탄해보도록 해. 야! 야, 진짜 예상치도 못했는데 폴리곤 얻었다. 와! 나이스!